소에서 올해 소금 생산이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그래야지만 올해에도 우리는 12월과 1월에 염도 높은 바닷물을 끌어들이고 증발지들에서 올금법에 의한 짠물 생산 방법으로 많은 짠물을 생산해서 예비조수들의 가득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올해 겨울철 날씨가 대단히 불리했습니다. 겨울철 짠물 생산은 얼음 두께에 많이 관계되는데 이에 맞게 우리는 증발지들의 물 깊이 조절, 해뜰 무렵에 물 뽑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정해서 많은 짠물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생산에 필요한 설비, 물자, 이 공구들을 소금 생산을 맡은 이제 시군 기업들에서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해서 올해에도 소금 생산을 보다 높일 수 있는 물적 토대를 다 마련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뜻깊은 2월에 이렇게 첫 소금을 생산에 맞게 이제 앞으로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소금 생산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서 소금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